자, 새로운 클래스의 시작, 클래스를 증명하라. 2013 피파 온라인 3 썸머리그 개인전 11차 오프라인 예선 이주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그리고 피파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함께 생중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보내드린 경기 정재영 감독의 한우보와 강성훈 감독의 첼시의 경기였는데요. 강성훈 감독이 1세트를 내준 가운데에서도 2, 3세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부차기 끝에 두 세트 모두 승부차기였습니다. 네, 네. 두 번, 세 번 모두 다 승부차기로 이제 승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2세트, 3세트. 강성훈 감독 뭔가 버티는 힘이 있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연장, 그리고 승부차기 갔을 때 강점이 있는 감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C조 어떤 감독이 결승전에 또 안착을 하게 됐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세현 감독과 김도영 감독의 대결인데 네. 나이 차이가요. 예. 13살이 납니다. 네. 예. 자, 과연 어떤 하죠? 감독이 네. 아! 자, 아무래도 이제 정세현 감독에게 예, 김도영 감독이 좀 양보를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2대0으로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가 C조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강성훈 감독과 정세현 감독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뭐 자, 키보드와 패드의 맞대결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대회 첫 출전인 정재현 감독. 자, 어떤 포메이션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먼저 강성훈 감독의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강성훈 감독의 첼시입니다. 역시 이브라이모비치를 중앙에 두고 있고요. 사실 뭐 3세트에서는 이브라이모비치가 잘했어요. 네. 뭐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 거니까 자기만의 어떤 전술적인 기준을 잡고 경기를 펼치 나가고 있는 강성훈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벤상 콤파니가 여전히 수비라인 정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컨디션이 모두 다 좋네요. 이 때문에 이브라이모비치는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가 궁금하군요. 자,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 자, 중앙 미드필더의 파브레가스를 볼 수 있군요. 자, 여태까지 봤던 전형 중에 가장 정상적인 전형이라고 보여지고요. 피파 온라인 네. 세계 답지 않은 그렇습니다. 네. 442 전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자, 펠라이니 그리고 이제 파브레가스를 오늘 처음 보는데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이제 확실히 자신의 패스 능력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파브레가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성훈 감독이 버티는 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승부차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결승전이니까 한번 3세트까지 그러니까 5판 3선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C조 결승전 1세트 경기 출발합니다. 자, 2013 피파 온라인 3 썸머리그 개인전 11차 오프라인 예선 C조의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성훈 감독의 첼시와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가 맞붙겠습니다. 네. 전형은 4-4-2 전형인데요. 왼쪽에 에브라, 오른쪽에 리차즈의 수비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세현 감독은 4-2-2 포메이션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 BJ 섭이의 전술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영상 과외까지 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리차즈 중앙 쪽에서 파브레가스, 드록바, 빠른 연결, 블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끌어지는데요. 자, 강성훈 감독의 첼시 버티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헤딩 떨궈놓고 에브라. 자, 호날두 뒤쪽. 에브라 측면을 보죠. 그렇습니다. 호날두에게 네. 주고 드록바 줄곧을 찾습니다. 전진 패스. 사이 패스 잘 들어왔어요. 호날두. 오! 아, 돌아섰어요. 호날두. 뽑아내는 테니터. 아, 굉장히 깔끔하게 슈팅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볼이 들어왔을 때 호날두가 마중 나가면서 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돌아나가서 펠라이니와 뒤에 받치고 있던 수비수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나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0으로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가 앞서갑니다. 정세현 감독이 쉽게 실점하는 감독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자, 이브라이모비치. 이브라이모비치. 뱅상 곰파니. 리차즈 앞쪽으로 야야 투레. 펠라이니. 자, 헐크가 올라갑니다. 아, 강예린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잘 벌렸고요. 메시. 루니가 뺏어냈고요. 펠라이니. 자, 앞선 4강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투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강성훈 감독입니다. 호날두, 웨인 루니 빼주면서 펠라이니 측면에서 다시 앞쪽으로 웨인 루니. 리차즈의 수비. 다시 펠라이니. 이브라이모비치. 아, 돌아섰어요. 아,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아니었습니다. 네. 에브라가 걷어냈고요. 아, 또 이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네요. 네. 자, 헐크 감아줍니다. 오! 드롭바! 아, 몸으로 막아냅니다. 아, 정말 좋은 태클이었어요. 아, 정재현 감독 6탄 방어. 또 있어요.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밀어냅니다. 측면에서. 아, 메시가 안전하게 처리. 파브레가스 한 번에 폭풍을 막아냈습니다. 아, 호날두. 아, 드롭바! 개인기 돌파. 가운데 쪽으로 밀어주는데 펠라이니 새치기 하듯이 볼을 뺏어냅니다. 호날두. 아, 리차스 전진 패스 꺾어주고 드롭바. 다시 호날두. 아, 리차스가 뽑아냈고요. 야야 투레. 드롭바. 자, 공간을 봤는데 미미 리차즈가 알고 나서 그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혼자 공과 싸웠어요. 리차즈. 자, 에브라 가운데로 파브레가스. 펠라이니 헤딩. 자, 리차즈 올라갑니다. 파브레가스. 에브라. 펠라이니 다시 오른쪽. 아, 리오넬 메시의 크로스. 자, 올렸는데요. 골대요. 자, 깊숙하게 들어갔던 크로스. 골대 맞췄고 살아있어요. 드록바. 아직 살아있어요. 볼 뺏어냅니다. 아, 네. 전반전 끝나네. 네, 전반전 막았습니다. 네. 아, 강성훈 감독이 찬스가 좀 있었는데 네. 네,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었고 정세영 감독 버티고 정세영 감독이죠. 네, 버티고 버티다가 무실점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턴이 좋았어요. 한 번의 움직임. 원샷 원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세현 감독이었습니다. 자, 1대0으로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후반전 정세현 감독의 선축입니다. 자, 호날두가 측면으로 몰고 올라가는데요. 자, 올렸어요. 들어갑니다. 네, 정세현 감독이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술대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4-4-2 전형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측면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측면 돌파 이후에 기회가 나자마자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 저렇게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면 누가 마무리 짓습니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죠. 네, 이브라이모비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두 번째 골인데요. 자, 강성훈 감독의 전진 패스 드롭바. 이겨냈어요. 드롭바. 하지만 각도를 줄이고 있죠. 키엘린이가 힘으로 버팁니다. 네, 키엘린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호날두. 아, 무리했어요. 헐크 드롭바. 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자, 뒤쪽에서 받치고 있는데 역습을 갈 수 있습니다. 펠라이니 올라갑니다. 정세현 감독. 자, 반칙이고요. 키엘리니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지 메시에게 갔습니다. 피차간 메시 쪽으로 갔어요. 호날두. 자, 펠라이니 루니 빠른 패스 연결 중앙 쪽. 이브라이모비치 야야 투레. 다시 이브라이모비치. 자, 왼쪽 호날두 접고. 아, 잘 밀어줬어요. 잘 접었어요. 이브라이모비치. 들어갔어요. 네, 무조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아, 너무 잘 접었거든요. 아하. 아니, 이게 뭡니까? 못 넣으면 도대체 뭘 넣겠다는 거죠? 네. 네. 예. 자, 뭘 넣을지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호날두입니다. 펠라이니, 에브라, 바브레가스. 자, 호날두가 올라가는데요. 자, 분명히 이제 강성훈 감독에게도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넣을 수 있는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네요. 예. 자, 예. 호날두가 올라갑니다. 정세현 감독 드롭바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아, 혼자네요. 가운데 있어요. 아, 네. 오! 자, 오! 수비가 골키퍼에게 어렵게 걷어냅니다. 강성훈 감독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을 수비에서도 보여집니다. 자, 드록바 빠른 패스 연결. 이브라히모비치. 자, 이브라히모비치 파브레가스. 아, 드록바. 아, 다시 한번 연결됐으면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강성훈 감독 점점 시간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자, 드록바 돌아섰어요. 드록바 짧게 주면서 호날두입니다. 아, 야구 실바 강하네요. 자, 리오넬 메시가 오른쪽에 그리고 이브라히모비치에게. 정세현 감독 속도가 빠릅니다. 자, 끌어내는데요. 깊숙한 점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골키퍼 넘어가면 위험해요! 자, 헤딩 슈트도 빗나갔습니다. 중앙 쪽에서 자, 사이 패스. 자, 공간 바꾸요. 메시. 아, 메시 트래핑 줬어요. 가운데 드록바. 과감하게 중앙으로. 자, 아, 드록바. 네, 이번엔 막아냅니다. 자, 최우가 걷어냈습니다. 아, 안쪽으로 주는 패스 받자마자 중앙 침투. 네. 자, 힘으로 밀어내면서 오! 슈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드록바. 자, 최우가 장갑을 벗듯이 걷어냈습니다. 자, 메시. 에브라가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감아줍니다. 가운데 수비가 밀어냈고요. 헐크. 자, 강성훈 감독 올라가야죠. 자, 드록바 갑니다. 드록바. 아, 네. 아, 연결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네. 아, 시간이 없습니다. 자, 호날두가 벌써 많이 기울었네요. 오, 전진 패스. 드록바. 지금 이브라히모비치 헤딩 펀칭. 자, 지금 패턴 보세요. 네. 패스 주고 나서 찍어주죠. 찍어주는 공간 이브라히모비치가 뛰어갈 공간에 바로 넣어주면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강력한 헤딩슛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강성훈 감독 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네, 감아줍니다. 자, 헤딩 뒤쪽으로 루니.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루니가 올라갑니다. 자, 측면에 호날두 있어요. 호날두. 호날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성훈 감독의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포기한 듯합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2대0으로 정세현 감독의 제리트가 먼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내용도 너무나 완벽했고요. 지금 강성훈 감독이 2세트에 또 어떤 식의 모습을 가지고 올지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아, 강성훈 감독의 선수들 경기 끝나고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강성훈 감독이 따라갈 수 있는 찬스는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완벽한 1대1 찬스에서 이렇게 득점을 하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반면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이죠. 아, 강성훈 감독. 네. 그거는 들어갔다고 봤는데요. 네. 들어갈 경기까지 승이고요. 경기들이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네요. 네. 예,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 정세현 감독의 제니트가 강성훈 감독의 첼시를 일단 1세트에서 2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먼저 우승 정세현 감독입니다. 자, 일단 정세현 감독 오프라인 대회 첫 출전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술 그대로 장점을 살리면서 공격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축구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다 전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개인의 취향이죠. 네. 어떤 포메이션 전형상을 봤을 때는 가장 일반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 정세현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